달성군 농공읍에 있는 대구 금포초등학교. 이 학교 1학년, 2학년 교실은 저학년 학생들이 학교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꾸며졌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책상입니다. 벌집형 구조로 된 책상은 2인이나 3인, 4인 책상으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물결형이나 또는 원형에 가깝게 배치해 학생들의 특성이나 교사의 수업 의도를 접목하는 최적의 활동을 가능하게 합니다. 아이들이 다양한 생각을 흡수하고 친구들과 협력하는 방법을 배우고 어떤 상황에서 어떤 내용들을 더 즐겁게 할 수 있는지 배우는 아주 적극적인 학생들로 자라나는 교실이 되기 때문에. 교실 뒤쪽에 있는 무대는 학생들이 자신의 활동을 표현하는 곳입니다. 합창을 하거나 시 낭송을 하는 공간으로 활용됩니다. 교실 안에 교구 놀이방이나 독서방을 갖췄다는 것도 특징입니다. 쉬는 시간에 학생들은 놀이를 하거나 책을 읽으며 시간을 보냅니다. 학생들이 가장 좋아하는 공간은 다락방입니다. 그들만의 공간이기도 하지만 가장 독립적인 공간이기도 합니다. 집 안에 집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비가 올 때 저기 안에서 놀 수 있어. 뭐 블럭 가지고 놀고 인형으로 놀고 그렇게 놀아. 금포초등학교 미래교육 리노베이션의 초점은 저학년들의 학교 적응에 맞춰 진행됐습니다. 유치원에서 또는 저학년 아이들이 유치원에 올라와서 자연스럽게 즐겁게 좋아할 수 있는 그런 교실을 만들도록 하였고 또 2학년까지 한 거는 아직 1학년에서 또 2학년 올라갔을 때 교실이 또 갑자기 일반 교실로 바뀌면 그러니까 1, 2학년까지 다 하게 되었습니다. 금포초등학교는 고학년을 중심으로 방과 후 학교와 연계한 돌봄 교실을 1, 2학년 교실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바뀐 교실은 고학년들도 탐낼 만큼 학교 안에서 가장 인기 있는 공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TV로드 뉴스 천혜렬입니다.